아리 아리랑 시작 이거를 중머리 치시면서 해도 돼요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왔네 아리랑 아라리가 왔네 아리 아리랑 시작 이거를 중머리 치시면서 해도 돼요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왔네 아리랑 아라리가 왔네 문경 세제는 웬 고고고고고겐가 구야 구부 구부가 눈부리기로구나 자 회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고회장님이 오늘 처음에 오셔서 이 노래를 잘 모르시니까 오늘 지금 첫 잠깐 예, 잠깐 동안에 저기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네, 여러 번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아리 아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그 다음에 스리 스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아라리가 땄네 그렇죠 네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땄네 시작 아라리가 땄네 한번 더 아리 아리랑 이 아리랑 이 밑에 이 저기 봐야 이거 떨어주는 음이에요 아리 아리랑 거기는 떨어주셔야 돼요 저기 뭐야 이 노래는 어떤 저기 음계로 되어 있냐면은 전형적인 전라도 민요의 그러니까 남도 민요의 전형적인 음계예요 계면조 남도 음계로 돼 있어요. 그게 라도 레미 솔 이렇게 돼 있는 음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밑에 음이 이제 미예요. 미 미라 미랄라 미라 미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를 떨어줘야 돼. 에? 그건 떠는 음이니까 흔들어 주는 음. 그리고 이제 계면조니까 서양의 단조 모양 라 그 라가 기본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라는 쭉 평으로 쭉 뻗어서 이렇게 편하게 되는 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곡 전체의 기본음이에요. 기본음. 말하자면 키를 잡아주는 음인 거죠. 이게 이제 서양의 단조와 비슷하니까 계면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라예요. 평으로 내어주는 쭉 길게 평으로 내어주는 그 기본음이 그리고 미 이렇게 걸그 제일 하청 그 미는 이렇게 떨어져야지 돼 예, 떨어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라로부터 저기 뭐야 이제 한 3도쯤 높은 음이 있어요 그 음은 꺾어주는 음이야 그러니까 미라 도시 이렇게 돼 있는 음계거든요 미라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시가 꺾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시도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꺾는다는 것은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순차진행으로 가면 꺾는 게 아니지 꺾는다는 것은 이렇게 꺾이는 것을 말하니까 그거는 하행진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렇게 되는 거지 시도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딴딴 띠라 미라 토시 이렇게 된 거예요. 미라 토시
라 그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절을 그게 아주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이니까 그래서 아리 아리랑 할 때 그 아 할 때 거기는 아는 떨어져야지 되는 거야. 근데 발발식 아리 아리 그 아니라 아 편하게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이제 평으로 아라리가 따니 난 이렇게 아라리가 까 이거 꺾고 따 이거 다 두 개는 다 꺾는 거예요. 아라리가 시작 아라리가 따니 네 시작 네 시작 네 아 거기서 네 하고 해 이렇게 되는 음이죠. 거기에 음은 어떤 음이냐면 아아아아 할 때 그 떨어졌던 그 음이 옥타브 위로 올라갔어. 다른 음이 아니야. 그 내내 같은 음인 거야. 그러니까 옥타브 위 음은 한 음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다른 음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미라 도만 나온 거예요. 도시만. 그러니까 아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따네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따네 아리랑 이제 여기는 아가 기니까 풍부하게 떨어주셔요. 아리랑 아라리가 단네 시작 아라리가 단네 문경 세제겐 은 시작 문경 세제겐 은 웬 고고고고고 겐가 웬 고고고고 겐가 그러니까 문경 세제길 은 요런 게 은 요런 것은 타로를 친다 타로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꺾어야 될 자리에서 꺾지 않고 저기 뭐야 장식음 군을 달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요. 말하자면 훨씬 장식을 세련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꺾는다 하지 않고 다루를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문경 세제겐 시작 문경 세제겐 웬 코고고고 겐가 웬 코고고고 겐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시작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부리 기로고 구나 눈부리 기로고 구나 문경 세제겐 시작 문경 세제겐 웬 코고고고 겐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부리 기로고 구나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따네 아리랑 아라리가 따네 자 이제 그 아리 아리랑 요거는 후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으로 내는
이제 음으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질, 저기 봐야 이렇게 들어서 내는 음으로 또 하고 이렇게 돼 있어. 1절이 평으로 내면 2절은 들어서 내고 만약에 1절이 들어서 냈다 하면 2절은 평으로 내는 목이에요. 그렇게 그런 유절 형식으로 돼 있는 노래인 거예요. 이 형식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경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평으로 냈으니까 이제는 이제 들어서 내야지요. 그러면 이제 청천 하늘은 시작. 청천 하늘은 그렇죠. 잔별은 또 많고 시작. 잔별은 또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시작.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청천 하늘은 시작. 청천 하늘은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 다음에 2절이 뭘로 3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만나니 그렇죠? 그걸로 그 노래. 근데 만나니 반가우니가 조금 어려워. 네, 춥냐 덥냐로 할까? 그더더 더 우리가 더좀 섹시한 걸로 해. 춥냐 덥냐 시작.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내 품 안으로 들어라. 폐기가 높고 낮거든 시작. 폐기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피워라. 내 팔을 피워라. 전라동계 배어라하지 말고 비어라. 이거 전라동 민요요 이것이. 비어라. 배어라하지 말고 배어라하면은 너무 서울스러워. 비어라. 우리는 베개도 베개라고 안 하고 비개라고 그래요. 전라도 이거 전라도 민요잖요. 다시 춥냐가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시작.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비계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비우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약산동대 약산 동대 시작. 약산 동대 동대 시작. 동대 진달래꽃
춘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모두 따라 핀다 약산 동대시다 약산 동대 어머나 너무 잘하신다 해본 듯이 잘하신다 시다 약산 동대 진달래 꽃은 시다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모두 따라 핀다 그럼 이제 춤냐 덥냐부터 이어서 시작 춤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내게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피우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약산 동대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한 송이만 시작 한 송이만 피어도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모두 따라 핀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부님 이제 우리 남자청으로 예. 한번 튀었으면 그렇게 그럼요 그럼요 남성 회원님이 월등 많으니까 저 이번에는 남성 네, 저기 뭐야 키로다가 한번 하시겠습니다 편한 키를 한번 잡아보시지요 자꾸 그럼 아까 미라 도 음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편한 음을 그냥 고르면 돼요 춤냐 도냐 이제 그 가능하시면 해보셔요. 질질 네, 한번 해보셔요. 가능한지 목을 튀어야 돼. 목을 튀어야 돼. 네, 우리 여성 회원님들한테만 지금 좋은 조건이 제가 여 제가 여성이라서 저만 좋은 이렇게 우리는 좋은데 남성 회원님들이 저희 때문에 예, 좀 데미지가 있죠. 자 하셔요. 시작. 춤냐 덤냐 우리는 점으로. 내 품만으로 들어라 내게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피워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번 해볼까요?
역산하세요. 시작. 역산 동네 진달래 꽃은 한 송이만 피어도 모두 따라 핀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금이 남성 회원님들한테는 좀 부대끼는 부대끼는 음이에요. 좀 더 내려야 돼요. 더 내려야 돼요. 네, 좀 더 한 키만 더 내려보세요. 중냐 더 내려보세요. 조금 더 내려요. 네. 중냐 그렇죠. 그게 편할 겁니다. 시작. 중냐 동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비계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비어라. 우리 막내님은 무엇을 막 열심히 적어. 모르게 막 열심히 표기를 해. 올리는데 내리는데. 그렇구나.